수평선 위로 보름달이 떠오른다. 흠뻑 달빛을 머금은 바다는 은빛으로 일렁인다. 이렇듯 자연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광을 우리에게 선물하기도 한다. 자연이 빚어낸 절경 앞에 옛 선인들은 그 감흥을 한 편의 시로 한 소절 노래로 대신했으리라. 영주 시편 고령할제 영주 십경가. 조선시대 문인들은 저마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 열 가지를 추려내 영주 십경이란 시로 남겼다. 조선시대 제주의 아름다움을 대변했던 영주 십경. 하지만 영주 십경도 세월의 흐름은 비껴갈 수 없었다. 자연 풍광이 바뀌고 또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제주에 걸맞는 새로운 영주 십경은 무엇일까? 조선시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대변하던 영주 십경.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제주의 영주 십경은 19세기 제주의 문인이었던 매개 이한우가 정한 것이다. 그가 정한 제주의 영주 십경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절경은 성산출일이라 하여 성산일출봉에서 보는 해돋이의 장관을 꼽았다. 두 번째는 일출의 대구를 맞추기 위해 일몰의 풍광을 정했다. 제주시 사라봉에서 바라보는 일몰 풍광을 사봉낙조라 했다. 다음으로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았다. 제주시 방선문 계곡 주변에 만발했던 봄꽃 풍광을 영구춘화라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식생의 변화로 화려한 꽃 풍광을 찾아보기 어렵다. 여름철 절경은 시원한 정방폭포의 풍광으로 정방하폭이라 정했다. 가을의 아름다움은 감귤이 노랗게 익어가는 풍광이 귤림추색이다. 원래는 제주 읍성 안의 감귤원 풍경이었으나 지금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겨울철 한라산 백록담에 눈이 쌓여있는 풍광을 녹담만설이라 했다. 사계절에 이어 매개 이한우는 화산섬 제주의 기암과 동굴을 정했다.
500장군 바위로도 불리는 영실 기암의 풍경. 삼방산 중턱 동굴에 자리한 삼방굴사의 풍광이 그것이다. 영주 십경은 섬 사람들의 사랑하는 풍광도 담아냈다. 옛 산지 포구의 아름다운 고기잡이 풍광을 산포 조우라 했다. 마지막 영주 십경은 제주의 중산간 들녘에서 풀을 듣고 있는 조랑말들의 모습인 고수목마다. 이렇듯 영주 십경은 사계절 제주의 자연 풍광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의미까지 담고 있다. 세월이 흐른 지금 관광자원으로서 조선시대의 영주 십경은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경제 성장과 생활 양식 등의 변화로 관광의 패러다임 역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과거와는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체 중심에서 개인이나 또는 가족 단위 중심의 관광으로 바뀌고 있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제주에서의 그 관광 상품의 형태도 많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연 경관 관람 중심의 관광에서 제주의 민속이나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또는 제주의 생태를 체험하는 그런 형태의 상품 구성이 앞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는 제주의 새로운 영주 십경을 찾기로 했다. 지난 2월 각계 전문가로 신영주 십경 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신영주 십경을 공모했다. 입지 선정을 고려한 그런 게 신영주 십경이 상당한 강조됐습니다. 접수된 공모 결과를 토대로 세 차례의 회의를 거친 후 비로소 신영주 십경이 선정됐다. 한라산에서 시작된 오름산맥이 동쪽에서 끝나는 곳. 지미봉 일대에는 제주섬의 이방인들이 모여 산다. 겨울을 남쪽에서 나기 위한 철새들이다. 북제주군 하도리 일대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자리한 철새 도래시다. 이곳에 찾아든 철새는 모두 2천여 마리. 대부분은 오리과에 속한 철새들이다. 올겨울 하도리에 가장 많이 찾아든 흰뺨 검둥오리를 비롯해 머리에 붉은 빛을 띤 홍머리오리, 암컷 한 마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흰죽지오리, 어렵사리 게를 잡아먹고 있는 흰줄박이오리 등 하도리에서 관찰되는 오리만 10종류가 넘는다. 이외에도 물가막이라고도 불리는 가마우지와 백록가의 외가리 등 겨울이 다가오면 이곳 하도리에는 6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철새들이 모여든다. 이렇듯 하도리에 많은 철새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도리 철새 도래지는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곳에는 철새들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와 갑각류, 숭어 같은 작은 어류들이 풍부하다. 또한 주변 갈대밭은 세찬 바닷바람을 막아주고 은신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곳 하도리는 철새들의 낙원인 것이다.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인 물소리는 해마다 이곳을 찾아온다. 하도리의 손님들 가운데 가장 귀한 손님은 저새다. 세계적으로 1,5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곳 제주에서만 겨울을 나는 철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한 철새 도래지로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저새 월동지이기도 하고 홍모리오리나 알라고리와 같은 오리들이 수천 마리 매년 월동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이 성산포 일대는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산포의 자연경관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이러한 철새를 어우러서 생태관광적 가치로 이용한다고 하면은 그 가치는 실로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도리 철새 도래지는 자연의 평온함을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붉은색으로 깊어가는 하도리의 늦가을. 하도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품에 철새들이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첫눈이 퍼붓기 시작한다. 살아있는 것들에게 겨울은 매우 혹독한 계절이다. 풀들은 말라 있어야 하고 나무는 그 잎을 떨구어내야 한다. 그러나 겨울은 시련만 안겨주지는 않는다. 때론 고혹적인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하얗게 채워넣는다. 한라산에 겨울이 시작된 것이다. 제주시에서 서귀포 중문까지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99번 도로, 일명 1100도로다. 울창한 나무마다 백색의 눈꽃이 피웠다. 은은한 수묵화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듯하다. 어느덧 날씨가 개면 눈꽃은 금세 화려한 색으로 눈부시게 빛난다. 한라산 허리를 가로지르는 1100도로는 해발 1100m 고지를 통과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팔각정 휴게소가 자리한 이곳이 해발 1100m로 이 도로의 정점이다.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1100도로. 지난 1973년 이 도로가 생겨나면서 한라산 등반객도 크게 늘기 시작했다. 영실과 어리목 등반 코스의 거리가 훨씬 짧아진 것이다. 한라산 정상에 굳이 오르지 않더라도 1100도로에서는 깊은 산중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 1100도로 곳곳의 설경은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나뭇가지에 피어있는 눈꽃은 거센 눈보라가 빚어낸 조각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한라산에 여러 군데 훈련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은 아름다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천백도로에는요 아름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나무도 많기 때문에요. 특히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완전히 터널, 동화 속 같은 이런 멋있는 설화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오름, 이런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름 속에는 가끔씩 만나는 바로 사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한라산으로 들어서는 길목 천백도로. 신비감으로 가득한 설국의 아름다움이 이방인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제주의 봄은 남쪽으로부터 시작된다. 제주도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송악산. 바다 쪽으로 뻗어 있는 기암 절벽이 장관을 이루는 산이다. 남쪽 해안 절벽에는 해식동굴과 돌기둥 같은 주상 절리들이 눈길을 끈다. 송악산은 두 번의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이중분화구의 오름이다. 이중분화구를 지닌 화산체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그래서 송악산은 제주도의 형성 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지질 자료가 된다. 송악산에서는 굳이 정상에 오르지 않더라도 제주섬을 한눈에 보는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송악산 남쪽에는 섬들이 있다. 파도가 섬을 덮칠 것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갑파도. 그 뒤로 보이는 섬이 최남단 마라도다. 그리고 마라도 너머 남쪽에는 전설의 섬 이어도가 있다. 슬픔이나 고통 따위는 없는 피안의 섬 이어도. 거센 바다에서 남편을 잃은 제주의 여인들은 그 아픔을 잊기 위해 이어도랑 이상향의 섬을 만들었다. 기운에 간 그녀의 남편이 이어도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을 거라 믿었던 것이다. 그 옛날 거친 바다를 상대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제주 사람들. 그들은 이어도를 통해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이어도는 질박하면서도 강인한 제주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정신유산이다. 예를 예컨대 독일의 로렐라이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인강 변에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이네라는 시인이 시를 쓰고 그리고 지러라는 사람이 작곡을 해서 1700년대 말부터 전 세계에 널리 불려져서 누구든지 독일을 가면은 그 로렐라이 언덕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제주도에도 아주 아름답고 슬픈 그런 이어도 전설이 있지요. 송악산 언덕 위에다가 거기서 남태평양도 내다볼 수 있고 마라도 볼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까지 이어도 전설로 쓴 작품들을 한 대 모아놓고 그것을 디지털 기술로 디지털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쏘고 새로운 작품들이 쓰여지면 한 대 모아서 거기다 놓는다면
누구나 이어도 전설을 생각하면서 그 송악산을 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악산은 이어도를 향해 늘 그 자리에 서 있다. 모든 생명이 활력을 찾아가는 계절 봄. 봄은 사랑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남재주군 신양리 바닷가에는 연인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있다. 섭지코지 언덕. 섭지코지는 바다로 튀어나온 좁은 곳이라는 뜻의 제주어다. 언덕 아래에는 커다란 기암 하나가 서 있다. 선녀바위. 선녀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용왕신의 아들이 바위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애틋한 사랑의 전설 때문일까? 이곳은 연인들의 사랑을 그린 영화나 TV 드라마의 배경 장소로 많이 등장했다. 섭지코지 언덕에 세워진 작은 교회. 동화처럼 아름다운 이 교회는 인기 드라마의 세트장을 재현한 전시관이다. TV 드라마 올인의 배경 장소였다. 세배 맞는 장소로 마지막에 이제 장소로 남은 곳이 지금 현재 촬영지로 선택됐던 섭지코지라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저쪽 반대쪽에 용머리 해안을 위주로 한 송악산 일대 요 두 군데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스케일로 봤을 때는 송악산 쪽이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 고즈넉한 언덕 거기에 서 있는 이 작은 성당 이런 것에 맞는 곳은 섭지코지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촬영 며칠을 앞두고 섭지코지로 결정. 섭지코지에 아침 해가 솟아오른다. 일출이 아름다운 건 세상을 보는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이리라. 섭지코지는 세상을 아름답게 느끼게 하는 사랑의 언덕이다. 바람 타는 섬 제주. 바람이 심한 날 제주 바다는 포효하듯 거센 파도를 일으킨다. 검은 현무암 위로 흐르는 하얀 포말의 색대비는 제주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서귀포시 중문동 속칭 지삿개 해안. 해안 곳곳에 신비스러운 용암 괴석들이 자리에 있다. 바다에서 보는 지삿개 해안은 자연이 만든 조각공원이다. 석공이 다듬어 놓은 듯한 사각 기둥이 즐비하게 놓여 있다. 겹겹이 쌓여진 이 돌 기둥들은 그 모양과 크기까지 하나같이 일정하다. 이 돌기둥들은 해안선을 따라 1km 넘게 이어진다. 주상절리. 흘러내리던 뜨거운 용암이
바닷물을 만나 갑자기 굳어지면서 수직으로 바위가 쪼개지며 생긴 것이다. 이 주상절리들은 위에서 보면 모두 육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 지삿개의 주상절리는 파도가 거센 날 더욱 아름답다. 검은 현무암에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 아름다운 흑백의 대비는 오직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주상절리에서 느꼈던 첫 번째 그 느낌은 아 이렇게 자연이 위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예상치 못하는 풍광이 제 눈앞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주도 하면은 이렇게 화산으로 인해서 바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모양하고 너무나 다른 그러면서도 육각형을 지닌 그런 그 풍광을 봤을 때에는 아 이게 태초의 모습이다 또는 정말 자연의 힘이 위대한 거다 이렇게 신이 빚어놓은 조각 지삿개 주상절리는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그 환상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별은 밤하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는 밤바다에도 빛나는 별이 있다.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 위에 떠있는 별빛. 연인들에게는 밤하늘의 별빛보다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가서리라. 여름밤은 사람들을 바닷가로 불러모은다. 제주시 용담동 용연계곡. 이곳은 밤이 되면 다리 위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용연은 밤이 더 아름다운 계곡이다. 계곡 안쪽으로는 은은한 조명에 비친 기암 절벽들이 병풍처럼 서 있다. 용이 살았다는 연못 용연. 금방이라도 용이 뛰쳐나올 듯 신비로운 곳이다. 이 용연이란 이름은 어디에서 왔을까? 용연 인근 바닷가에 용의 모양을 꼭 빼닮은 커다란 바위가 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앞바다에 용궁이 있다고 믿었고 용연 계곡도 용이 사는 연못으로 여겼던 것이다. 용연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가 넘치는 곳이었다. 용연에서의 뱃놀이는 달밤에 즐기는 것을 최고의 감흥으로 여겼다. 이를 용연 야범이라 한다. 최근에는 해마다 용연 야범을 재현하는 축제가 열리고 있다. 한여름밤, 달빛에 어우러지는 풍광에서 진한 고풍미가 배어나온다.
속에서 그 공연이 그 강유에서 떠서 이렇게 배에 떠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건 아마 어느 나라를 가도 아마 구경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뭐 우리 지역만 아니라. 그래서 정말 그 참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너무 특이한 무대요, 특이한 공연이요, 그런 특이한 문화가 제주도에 있다. 사위어가는 달빛과 어우러지는 어선들의 불빛. 제주의 여름밤은 이렇듯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풍광으로 가득 차 있다. 무더운 여름, 사람들은 계곡을 찾는다. 서귀포 돈내코 계곡. 이곳은 더위를 피해 몰려든 사람들로 상황을 이룬다. 돈내코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곳이 있다. 푸른 옥빛으로 빛나는 원앙 폭포. 겨울철새인 원앙이 쉬어간다 해서 이름 붙여진 이 폭포는 물맞이 폭포로도 유명하다. 백중날 이곳에서 물맞이를 하면 신경통이 모두 낫는다는 풍습이 전해진다. 제주의 하천은 대부분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다. 하지만 돈내코 계곡은 1년 내내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는 곳이다. 울창한 나무숲이 우거진 돈내코 계곡에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자리하고 있다. 계곡 곳곳에서 자라는 수많은 야생식물들이 바로 그것이다. 환경부 보호식물 고란초를 비롯해 멸종위기식물인 만년콩. 우리나라에서는 돈내코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 무주나무 등 다양한 희귀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돈내코 주변은 유일한 한란 자생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이렇듯 돈내코 계곡은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다. 돈내코 계곡을 포함한 효돈촌에는 무려 1,8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네. 이놈은 이렇게 보면 뿌리에 우리 그 돈내코인 경우는 이와 같이 제주도에서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서는 여기에서만 볼 수 있거나 뭐 아니면은 다른 데 아주 드문데 여기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희귀한 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무주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만년콩 이런 것들이 전부 보존 대상 식물인데 또 한란이라든지 또 뭐 다양한 그런 종들이 있는데 그와 같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구로 지정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돈내코는 아름다운 계곡이다. 그 아름다움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원시 자연의 신비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억새가 가을 하늘을 부른다. 억새의 서툰 손짓에 가을은 점점 들녘으로 다가온다. 제주의 들녘은 오름이 있어 더 아름답다. 제주의 들녘은 오름의 부드러운 능선들이 이어져 있다. 아름다운 오름의 곡선은 제주섬의 거센 바람이 빚어낸 작품이다. 용이 드러누운 모습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용눈이 오름. 용눈이 오름의 아름다운 곡선은 여성의 모습과 곧잘 비유된다. 포개지는 듯 드러나는 분화구의 곡선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용눈이 오름과 함께 제주 오름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곳은 아부 오름이다. 오름 정상에 서면 한라산과 오름 군락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제주의 오름은 야생화들의 천국이다. 물매화가 한 송이 있네요. 자, 좀 가까이 보실래요? 오름의 야생화들은 모두 조그맣다. 늘 거센 바람을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수정이 돼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움이기에 제주의 오름은 더욱 정겹게 느껴진다. 화려하지도 험하지도 않은 곡선의 부드러움. 오름은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다. 제일 처음 송당리 전체를 봤을 때 아보름에 갔을 때는 우리 콜로세움과 같은 자연적인 경기장 같은 느낌을 받았고, 또 다랑시 오름에 올라가서 봤을 때는 그 용눈이 오름이 보이는 선이 너무너무 고왔어요. 그리고 그 자연적으로 된 오름이 우리 조각가들이 만든 그 곡선미보다 더 아름다움을 느끼고, 저희 그림 소재는 항상 그 오름 위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성산 일출봉 위로 해가 솟는다. 어느 아침이 이토록 아름다우랴. 오름 들녘을 살포시 감싸는 사벽 안개. 신비스러움보다는 차라리 몽환적이다. 부드러운 곡선이 넘실거리는 제주의 오름 들녘. 섬에서 만나는 대륙의 아침이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 포구는 바다로 나가는 길목이었다. 평화롭고 정겹게 느껴지는 제주의 옛 포구에는 제주 사람들의 애환이 깊게 서려 있다. 거센 파도가 포구의 돌담을 무너뜨리면 사람들은 다시 돌담을 쌓아야 했다. 돌담 하나하나에 제주 선인들의 고된 역경과 애환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제주의 옛 포구는 치열했던 생업의 현장일 뿐 아니라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했다. 그래서 포구의 역사는 제주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예, 선인들이 어렵게 돌을 나르고 또 방파제를 쌓아서 다섯 척, 열 척 배들을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포구는 제주라는 섬을 닫힌 공간을 열어놓는 그런 이제 아주 귀중한 장소이고 또 생업이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북제주군 고산리 바닷가에 속칭 자군의 포구. 자군의 포구는 이중 구조로 된 제주 전통 포구의 형태가 잘 남아 있는 곳이다. 돌로 쌓은 옛 등대, 도댓불도 남아있다. 자군의 포구에서는 한침 알리는 풍광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본래 이름이 화살 오징어인 한치는 제주의 특산물로 유명하다. 여름에 잡은 한치들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바닷바람에 말린다. 노을빛에 익어가는 한치들의 풍광. 노을빛 때문일까? 자군의 포구에서는 늦가을 바닷바람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진다. 자군의 포구 앞에는 늘 차비도가 서 있다. 제주도 가장 서쪽에 자리한 섬, 차비도. 해질녘 차비도는 고혹적인 빛으로 물들어간다. 노을이 빚어내는 결란한 색채. 황홀한 이 장관은 자군에서만 볼 수 있는 비경이다. 제주섬의 서쪽 하늘은 차비도가 있어 아름답다. 제주섬 서쪽 바다에 차비도가 있다면 동쪽 바다에는 우도가 있다. 우도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섬이다. 코발트빛 바다와 어우러진 하얀 백사장. 우도의 대표적인 해수욕장, 서빈 백사다. 산호모래로 알려진 백사장의 모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도에만 있는 홍조 단계라는 식물이다. 우도봉 동쪽 절벽에는 일명 고래 콧구멍 동굴로 불리는 동안경굴이 자리에 있다. 동안경굴은 오랜 세월 파도의 해식작용으로 생겨난 동굴로 태고의 신비감이 파도소리와 함께 밀려온다. 우도봉의 남동쪽 절벽 아래에는 감춰진 비경이 하나 있다. 주간 명월. 우도 팔경 가운데 으뜸으로 치는 풍경이다. 주간 명월은 동굴 입구로 들어오는 햇빛이 물에 반사돼 굴 천정에 만들어진 둥근 달을 일컫는다. 우도는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진다. 하지만 우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도의 여성 주민 대부분은 해녀다. 제주의 역사는 해녀의 역사라 할 만큼 그녀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오늘의 제주를 일구어냈다. 그녀들의 강인함은 거센 바람에서 비롯됐다. 사람뿐만이 아니다. 섬에게 있어 바람은 모든 생명들에게 강인함을 가져다 준다. 섬 사람들은 그 강인한 생명력이 다하면 오름자락에 눕는다. 오름에서 태어나 오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섬. 이것이 우도의 모습이다. 그 자연 환경이 바람과 또는 그 태풍 이런 억센 것과 싸워가며 살아야 되는데 여성 인간의 그 생활력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들꽃 야생화들 보면은 그 바람 심한데도 아름답게 핀 걸 보면 아 이것이 제주요 이것이 제주를 또 축소해놓은 우도가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섬 속의 섬 우도를 제주도의 축소판이라 한다. 제주 본섬에서는 사라져가는 모습들이 아직도 우도에는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다.